택배 노동자들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됐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공식 휴가를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휴가에서 복귀한 창원 성산터미널의 기사들을 소수 의견이 만나봤습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들한테는 휴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가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부터 들었죠. 너무 좋았고 갔다 와서도 앞으로도 택배를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족들하고 같이 좀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휴가 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차를 구해서 제가 하루 쉬고 그 뒤에 용차비로 40만 원 정도 공제를 하고 그렇게 쉰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택배기사들은 여름휴가도 없이 하루 수백 건의 택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택배기사들이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거 항상 보시니까 휴가 좀 가셔야죠. 이번에 휴가 잘 다녀오세요. 제가 그런 격려를 많이 받고 좀 뭐 부담 없이 그렇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마음 놓고 쉬셔야죠. 휴가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뒷붙이는 말은 그러면 며칠은 택배를 시키지 말아두십시오.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휴식이 없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에 앞서 우체국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9분이라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택배 노동자들 더 이상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틀이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로서 갈 수 있는 권리를 한번 주장해보자.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 회사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이제 일명 택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어려운 처지들을 호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배송과 분류를 별개로 해달라. 근데 이번 택배법에 보면 이 분류업이 택배 종사자들의 일이 아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법화되고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현장에서 휴가, 휴식 이런 것들은 정말 꿈과 같은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진행하였고 다녀왔고 다녀오고 난 이후에 현장의 많은 분위기들이 바뀌었고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